아, 달탐사 사업단에서 임무 설계 및 궤적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익이고요. 현재는 그 KPLO 초기 운영 임무 운영 팀장입니다. 네. 다만 지구 저궤도 위성이랑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 500km에서 38,000km 고도 내에서의 어떤 지구와 우주선 간의 그 움직이는 그 이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, 특히 다누리 궤적 같은 경우에는 지구, 태양, 달, 우주선과의 그 사체 문제를, 중력에 관련된 사체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초기에 저희가 이제 3.5 위상전위 방식으로 다누리 궤적을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. 갑자기 그 연료 이슈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막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사실 WSB-BLT 궤적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기였고 좀 난감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사업단장님께서 달탐사 사업단 내에 이제 6명의 인력을 비탁이라는 궤적 설계 전담팀을 만들어 주셨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나사 헤드쿼터, 제트 추진 연구소, 그리고 WSB-BLT 궤적을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에드워드 멜브루노 박사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종의 설계 계획과 요구사항들이 담아있는 문서들을 저희에게 직접 작성해서 좀 부담감을 덜고 궤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한 달 만에 어떤 초안을 만들어야 되는 약간 되게 압박감이 있었거든요. 최종적으로는 7월에 미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 그레일 미션 팀으로부터 저희가 설계한 결과들을 검증을 받았고요. 그래서 그 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그 저희가 뭐 실력이 없어서 궤적 설계 뭐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해놓고도 답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고요. 어떤 행성에 도착해서 그 행성에 머무르기 위해 그 행성의 궤도 속도와 맞추기 위해 속도를 뭐 감속을 하거나 가속을 해야 되는데 이때 탐사선의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제 다행스럽게 WSB-BLT는 지구와 태양과 달의 중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중력을 이용해서 감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이미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면 그 줄여야 되는 속도가 충분히 작아지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더 적어지는 거죠. 그때 달에 진입할 때 연료를 아낄 수 있어서 이게 약 20에서 25%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중력장의 분포는 매니폴드라고 하는 6차원 튜브 형태의 이런 중력장 안에 이렇게 튜브 형태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지구와 태양과 사이에 이런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고 지구와 달 사이에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라그랑지 포인트끼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튜브 형태의 관으로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이제 관으로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라그랑지 포인트 주변에 몰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터체인지를 갈아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스페이스X는 저희 발사 용역 업체고요. 저희가 원하는 길로 어디까지 발사를 해주세요라고 설계된 대로 그 결과들을 전달을 하면 스페이스X가 거기까지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나머지는 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. 약 135일의 비행 동안 9번의 기동이 이루어지고요. 사실 이 기동은 저희가 그 어떤 포인트만 만들어놨죠.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기동이고요. 저희가 확실히 시되는 기동은 첫 번째 기동과 세 번째 기동과 아홉 번째 기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.
이런 방식은 이제 에어로 브레이킹 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그 화성 탐사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요. 중력 손실로 인해서 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는 게 연료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추진 시스템의 어떤 피로도도 좀 절감시킬 수 있고요. 오직 하나밖에 없죠. 분명히 달로 진입을 시켜서 저희의 목표로 하는 임무 궤도 고도까지 진입시키는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 가장 첫 번째 이제 목표고요. 저희 팀뿐만 아니라 뭐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뭐 여기 운영에 참여하신 60명의 엔지니어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해야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화이팅!